어? 지아 씨! 유감남? 진아 씨!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건데요? 저는 진아 씨가 여기 온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는데. 그럼 당신이 혹시? 혹시? 설마 씨앗 박사? 네. 어. 그래요. 씨앗 박사. 아, 당신이라고? 진짜 당신이라고? 응. 아이고, 아이고 배야. 당신이 진짜 씨앗 박사라고? 네. 근데 왜 나 속였어요? 네? 아, 그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 못한 건데. 기회가 없었다? 저 진아 씨 미안해요. 저 속이려고 한 거. 됐고 앞으로 일 얘기만 합시다, 박사님. 어? 비 오는데? 잠깐만요, 진아 씨. 내가... 위험해요, 지아 씨. 지아 씨, 아 이거 쓰고 가요. 이러다 갈기 걸리겠어. 됐어요. 아, 지아 씨. 정말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지 말고. 지아 씨, 이거 입어요.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저한테 업혀요. 얼른. 진아 씨,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요. 저 진아 씨 여기 타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갈게요. 아, 잠깐만. 저하고 일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타요. 전시 왜 일찍? 공이로 씨? 진아 씨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 제가 녹음해드릴까요? 저 공테이프 되게 많은데. 공테이프? 네. 헐. 아, 네, 과장님. 네, 만났어요. 아, 고생은요, 뭘. 아, 네. 오늘은 바로 퇴근하고 내일 출근하는 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쉽죠? 그... 잠깐만요. 너무
미안해. 이거 수건으로 좀 닦으세요. 아, 이거 걸레 아니에요? 아, 걸레 아닌데요. 닦으셔도 돼요. 아. 저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 벨트 매주세요. 밟아봐요. 차 하나도 없잖아요. 아, 제가 그 속도 내는 걸 싫어해서요. 이거 회사로부터 기본적인 사항은 전달 받으셨죠? 네, 그 이메일로 받았는데요.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이번 주 안까지 시안 부탁드립니다. 내용 먼저 확인해보고요. 아, 그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일이니까. 네, 그러세요, 그럼. 저 그리고 제 얘기는 그 회사에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쪽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내비 좀 켜봐요. 제 차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던가요. 제 건 구형이라. 내비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딴 데로 가지 말고 그대로. 네. 진아 씨, 저 아무래도 내비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딴 데로 가지 말고. 너무 행복한 거야. 꼭
진아 씨. 다 왔어요? 네, 내비는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그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여기 어디예요? 학동. 등대 앞으로 와주세요. 아, 그리... 여보세요? 가요. 아, 저기... 배터리가... 뭐가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지금 그쪽만 나간 게 아니라 나도 나갔거든요? 그게 그 배터리가 아니라... 급한 거 아니면 서울 가서 해결하시죠. 출발하라니깐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 출발할 수가 없어요. 왜 또...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갔어요. 핸드폰에 그렇게 집착하는 타입이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인데.